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카데미 진행을 맡게 된 한국통계진흥원의 연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계 아카데미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한 일정이라든지 저희 통계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통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또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계 세미나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이제 쭉 명맥이 이어져 와서 저희 이제 통계 아카데미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회차 통계 아카데미고요. 그래서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통계 조금 더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통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국민 대상으로 저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터러시, 통계 리터러시, 뭐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통계 소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양을 좀 하자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잡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어쩔 때는 조금 이제 뭐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이해가 편하셔야 되니까 다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 내 난이도로 이제 매번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어떤 뭐 오시는 분마다 난이도에 대한 뭐 교육 수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짐작을 하고 오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한번더 생각을 해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과학공학 칼럼니스트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강연자신 박재용 부위원장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통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인데요. 크게 한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몇 면을 뵈니까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부터 아주 젊으신 분까지 이제 쭉 계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재작년에 쓴 책이 불평등한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현재를 돌아보는 통계와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쓰면서 저는 사실은 내내 찜찜했던 게 제가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살아본 적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나이가 올해 57인데, 약 40년 정도를 거의 이제 중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이름 아래에서 살다가 한 2010년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란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통계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제 마음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40년 동안 굳어온 게 있으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나 선진국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고 반면에 20대나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를. 그거는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도 세대별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가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를 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에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지금 20대나 30대 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얘기를 들으면은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갔다 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마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통계로는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통계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면은 G7 국가, 즉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지는 않지만 잘 살면서 동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들을 G7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일곱 나라입니다. 자, 1인당 GNI, GNI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GDP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GDP라는 개념 대신에 GNI라는 걸 쓰면 돼요. 그냥 평균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평균 소득이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G7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랑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저 G7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을 보면은 일본 말고는 전부 다 서구예요. 즉 유럽 아니면은 미국, 캐나다 이렇게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그 서구 유럽이 아닌 곳에서 G7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즉 일본은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게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전범국이기도 한데 그렇다는 건 그 당시에도 선진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러니까 거의 선진국이 된 지가 100년이 훨씬 넘은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처지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일본 이외에 서구 유럽 이외의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금 여기 있는 일곱 개 나라 말고 뭐 주로 노르웨이나 스웨덴 또는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유럽 나라들이죠. 이거 말고 또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있냐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어요.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도 사실은 영국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서구 유럽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이 아닌 나라 중에서 저 정도의 GNI를 가진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디가 있냐면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대만은 좀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거의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큰 의미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인구 밀도는 조금 더 높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그러니까 한 몇 천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인구를 가진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5천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GNI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어떠냐. 딱 여기 보이는 G7 정도 되는 나라밖에 없어요. 즉 G7에 해당되는 나라 외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구가 한 5천만 명 이상 된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즉 1인당 GNI도 높지만 인구가 많으면은 전체 국가 전체 GDP도 굉장히 높겠죠. 이런 GDP를 따져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권 안에 드는 나라니까 경제력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지표가 더 있는데요. 제가 PPT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R&D 비율입니다. R&D라는 게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이 투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위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3위예요. 총 금액으로 보면은. 1위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중국. GDP는 1인당 GNI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14억 명.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도 많고 그거를 다 쏟아부어서 R&D 예산이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우리나라만큼 R&D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못한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체 GDP 개념도 다르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소개할 때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 제가 소속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누구냐면 대학교의 이공계 교수님들이세요. 같이 이제 알고 얘기한.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20년 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20년 전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그 사람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연구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예산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조인해서 연구를 할 때 메리트가 크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R&D 예산이 크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하냐면 연구비를 많이 주는 나라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만 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조인해서 같이 연구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면은 수십 군데가 이제 오케이 하고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옛날에는 한 군데라도 오케이 해준 데가 있으면 고마워서 무조건 해야 됐지만은 요새는 그런 여러 연구팀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팀들만 이렇게 속속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R&D에서 워낙 큰 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졌어. 이제 옛날처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더 공동연구를 외국과 하기에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로봇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0만 명당 로봇이 몇 대나 있느냐를 따지는 게 로봇 밀도인데 이 로봇 밀도에서 압도적인 1위가 우리나라예요. 2위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도시국가 조그만. 그리고 나서 3위, 4위 내려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로봇 밀도의 절반도 안 돼요. 즉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로봇을 한 만 대 쓰고 있다. 그러면 3위는 겨우 5천 대 정도 쓰고 있는. 물론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모든 지표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아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또는 과학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그게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핵융합 기술이 세계 1위다. 뭐 이런 자랑하는 기사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뭐 초전도 자석 관련된 연구 수준이 세계 8위다. 심각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8위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데 요새는 우리나라가 세계 7위야 8위야라고 얘기할 때는 언론의 뉘앙스는 뭐냐면 왜 아직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나와요. 세계 2위야 3위야 정도 돼야지만이 뭘 하냐면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렇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보통신이나 아니면은 테크놀로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쭉 보면은 물론 아직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는 대부분 들어간다 이거죠. 정보통신 기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기계공학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라고 얘기된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이 된 지 100년이 넘은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앞서 일본이 10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서구는 그것보다 더 전에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3, 4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흔히 압축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남들이 한 100년 넘어 걸렸던 거를 절반 이상으로 압축해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지만은 아직도 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거를 이제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GNI보다 훨씬 더 저게 피부에 와닿는 통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I가 얼마냐면 약 3만 불 조금 넘습니다. 3만 불이라고 치고. 그러면 1년에 GNI가 3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쯤 될까요?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년. 요새는 이제 1불에 1,300원 꼴이니까 대충 생각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당 4천만 원이에요. 평균 소득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구당 평균 인원이 얼마냐면 2.5명이에요. 그러면은 2.5명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2.5명이니까 1인당 4천만 원 곱하기 2.5를 하면은 1억입니다. 즉, 연소득이 1억이 돼야지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된다. 근데 여기서 오신 분들 생각해요. 주변의 사람들 쭉 보면은 그럼 10명 중에 5명이 1억 이상을 벌까요? 한 가족이? 굉장히 드물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가족 소득으로서 1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약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GNI가 3만 불이 넘지? 하면은 과다 대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연소득이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한 반에 수학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7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70점 나왔는데 쭉 살펴봤더니 한 반에 30명 중에서 70점 넘는 애들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명은 70점 이하예요. 그런데 왜 평균이 70점이 되냐? 100점짜리가 수두룩하니까. 얘네들이 전체 소득의 평균을 올려준 거죠. 그래서 GNI는 사실은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쯤 되는지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지 못합니다. 평균은 보여주더라도. 그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중위소득이죠. 중위소득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또는 가구로 치면 우리나라가 가구 수가 약 2,3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2,300만 가구를 소득별로 1위부터 2,300만 등까지 쭉 세웠을 때딱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가구가 버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위소득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가령 빈곤층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할 때 또는 이제 주택급여라든지 이런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도 다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중위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 보시면 2인 중위소득이 한 달에 326만 원입니다. 3인 가구는 419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2.5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가구당 인원이 그럼 2.5인을 치면은 대략 어떻게 되냐면은 한 380만 원 정도 받는 게 중위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아, 우리나라에서 2.5인 가구의 소득이 한 달에 얼마냐면은 4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정도가 중간이야. 그럼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버는 한 500, 600 버는 분들도 있고 좀못 벌면은 한300 정도나 250 이렇게 버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요 정도 사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위소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우리나라랑 이제 GNI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떨어져요. 즉, 소득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좀 심하다는 얘기죠.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이 있는데 전체 근로소득에서
자, 10분이면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사는 10%를 얘기합니다. 10분이가. 그 10분이니까 10%죠, 당연히. 근데 그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얼마를 차지하냐면은 32%를 차지해요. 10%가. 그 다음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5%. 상위 0.1%는 2.3%.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절반, 1분위에서 5분위죠.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 중에 소득이 낮은 50%인데 이 50%가 버는 돈은 얼마냐면은 18.7%밖에 안 됩니다. 50%인데도. 그래서 여기 5분위와 6분위 사이 이 빨간 선과 파란 데 사이에 저 중간에 아까 얘기한 중위소득 얼마? 한 380만 원 정도가 붙어있는 거죠. 근데 1분위나 2분위는 저거보다 훨씬 더 하겠죠. 어쨌건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에서의 차이가 무엇을 만드냐면은 소득 격차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면은 다들 요사이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말씀 많이 드려요. 우리나라의 노동 계층이 점점 나뉘어요. 위하고 아래가. 즉 정규직이냐 아니냐. 대기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를 가지고 나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나뉘는 거는 정규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누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차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신임이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가까웠거든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달리고 직무 계통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00인 이하 중소기업 중에서도 10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입 연봉이 얼마냐면 3천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한 250 정도를 버는 셈이 되는 거죠.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죠.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 통계나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정규직이 약 55%에서 60%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45%에서 40% 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직이긴 하지만은 계약을 하는데 그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을 만큼 일할 수 있는 계약직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정규직이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서 정규직으로 나와.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직무가 달라서입니다. 가령 은행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인원을 줄이긴 하는데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은행에서 공채를 뽑을 때 서로 다른 두 직군으로 뽑아요. 하나는 대졸자를 따로 뽑았고 하나는 고졸자를 따로 뽑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졸자는 대졸자보다 처우가 나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이익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따로 뽑으면 안 된다. 학력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뽑게 됐는데 그렇게 됐다고 이제 직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직무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전에 고졸 사원을 따로 뽑았던 거를 지금은 뭘로 바꾸냐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쪽에서 공무원사에서 이제 그 기존의 계약직으로 뽑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이 증장했는데 이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회사를 세우고
자회사에서 무기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본회사에 있던 사람들보다 처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쁘겠죠. 어쨌건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계약직으로 봐야 된다. 비정규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반쯤 갈려있는 건데 계약직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이렇게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나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득격차가 커진 게 있고요. 이런 소득격차와 함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아까 중위소득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위소득의 절반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소득이. 즉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아까 38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의 절반이면은 약 19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지 못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빈곤층, 빈곤율 따질 때는 바로 이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OECD 주요 국가의 비교인데 코스타리카 같은 데를 빼고 나면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16.7%인데 미국은 17.8%.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15.7, 영국 12.4, 캐나다 11.6, 프랑스 8.5, OECD 평균은 11.1. 즉, 앞서서 우리가 열심히 살펴봤던 선진국들 중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두 군데를 잡으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옆에 있는 건 가계 소득 격차인데 뭐냐면은 상위 10%와 하위 10%를 따졌을 때 상위 10%가 하위 10%에 몇 배나 더 버냐를 따지는 거예요. 저게 크면 클수록 소득 격차가 심한 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5.79%고 미국이 6.3%입니다. 저기 멕시코가 제일 높죠. OECD 국가 중에 1위.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한국이 5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미국밖에 없죠.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즉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구 유럽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다음에 일본이나 나머지 선진국들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선진국 중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높은 두 나라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높은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 아까 얘기했던 압축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령 지금 제 나이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 지금 60대, 70대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삶을 어디서 살았냐면 중진국에서 살았어요. 중진국이니까 당연히 소득이 별로 높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복지제도도 지금만큼 돼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쉽게 해서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게 등록금은 아니고 하여간 교육비를 내고 다녀야 됐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노인연금이 있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부모는 주로 누가 모셨냐면은 자식이 모실 수밖에 없었죠. 자, 소득은 적은데 내야 될 돈은 더 많았어요.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갖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중반, 60대 중반, 70대 중반 정도까지 해당되는 이 20, 30년대 사람들은 버는 건 적고 나가는 거는 많았기 때문에 뭐를 하지 못했냐면 저축을 하지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대학 진학률로 낮았어요.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그 당시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 됐었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으니까 저보다 훨씬 못 벌었겠죠. 즉 소득은 더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나가는 돈은 많았고
모으지를 못했죠. 국민연금도 제대로 붙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지금에 있어서 상대적 빈곤층을 형성하게 된 거죠. 물론 20대도 30대도 상대적 빈곤층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20, 30대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층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노인층에 주로 있다.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졌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줘야 돼, 복지제도를. 그런데 그 저소득층이 주로 어디에 몰려있다? 고령층에. 그런데 고령층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두 번째 통계는 뭐냐면은 자살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그래프에 보면 너무 뻔하게 나오죠? OECD 국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인데 가장 높은 내 나라를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2위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28.7명. 헝가리는 19.4명. 슬로베니아 18.1명. 일본도 상당히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17.6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졌을까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통계에 나오는 가짜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사망원이 1위가 자살이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자살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점선이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원래는 1위였다가 쭉 줄어들면서 2005년경에 자살률 1위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사망원이 1위가 자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죠. 자, 이걸 보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래프는 거짓말 그래프예요.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통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운수사고는 확 떨어졌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저 때가 언제냐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력해졌을 때. 그래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굉장히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는데 안전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안전벨트 매고 에어백 설치가 거의 의무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설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차가 좋아지면서 브레이크도 잘 밟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10만 명당 14.3명이 죽었다가 지금 현재는 5명도 안 죽어요. 매년 10만 명당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자살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살률의 증가보다는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한 게 1위를 만든 이유다. 저게 이제 첫 번째 가짜인 이유고요. 통계를 보시면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다는데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데 그러면 OECD 전체로 보면 어떨까? 자, 아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였고 2위하고 거의 3분의 1 이상의 차이가 났었어. 그런데 청소년 자살률로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낮은 편 아닙니다. 6위밖에 안 돼요. 즉 청소년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할 이유가 없죠. OECD 평균하고 비교해서 약 3명 정도 더 많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 정도면은 자살이 우리나라 자살률 1위가 되는 게 청소년 때문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자살 사망원의 1위가 자살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로 잘 안 죽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암으로도 죽고 뇌졸중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온갖 일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죽어요.
그래, 실제로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보면은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암으로 죽는 비율. 심장마비도 그래요. 다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자살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고요. 어른들은 다른 이유로 많이 죽기 때문에 자살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살률이 언제 높아졌는지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부터 높았던 게 아니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한번 확 올라가냐면은 이때 1998년 외환위기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자살률이 한 5년 전에 비해서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즉 경제적 원인이 가장 심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언제 또확 올라가냐면은 2003년에 카드 대란 사태 때입니다. 카드 대란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OECD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니까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카드 발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많이 풀었어요. 그때는 막 돈도 안 버는 대학생도 카드를 서너 개씩 가지고 있었고 이런 때가 돼가지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점점 이 악성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이러다가 그게 터진 게 2003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신용 불량자 수가 한꺼번에 한 50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카드 사용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살률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2009년. 저건 우리나라 사실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착했어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또한번 겪게 되는데 이때 또 죄송합니다. 10명 정도 이전에 비해서 확 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줄어드는데 문제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 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안 내려가요. 또 올라갔다가 그 전까지 내려가는데 그 전까지 안 내려가고 또그 전까지 안 내려가요. 즉 저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안 떨어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도착하면은 이 위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저소득층이겠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은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난 다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가령 요사 이제 가장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했어. 제가. 근데 제가 한 1년에 연봉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면은 한 1억 5천에서 2억짜리 전세를 사기를 당해서 다 사라졌어. 그래도 몇년 동안 노력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어.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면. 근데 연봉 한 3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야. 가족도 한 둘이 있고.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 날린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를 살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뭘 가게 되냐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월세 가게 되면 월세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건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이전보다 늘어나. 이전보다 늘어나니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제적 회복 탄력성이 확 줄어들어. 이런 탄력성이 줄어드는 일들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층에서의 자살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 자살률이 나옵니다. 아까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 청소년 사망원이 1위라고 했는데 자살률 자체를 연령대로 놓고 보면은 10대가 가장 낮아요. 가장 안 죽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살률은
어디서 급격히 높아지냐면 70대와 80대에서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40대에서 60대도 전 세계 1위예요. 즉 5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되는 거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데 특히 어디가 높다? 고연령층이 높다. 이게 이제 이 자살률을 이해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연령별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하고 OECD를 같이 비교했어요. OECD 평균을.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율이 40대까지는 OECD보다 오히려 조금 높아요. 그런데 50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낮죠. 우리나라 빈곤율이. 그런데 40대, 50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연령 그 상대적 빈곤율이 OECD보다 높아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빈곤율이 높아지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50대랑 60대, 70대는 중진국 시절을 삶의 대부분을 보내왔고 이때 축적된 자본이 없어요. 자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 연령이 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66세 이상에서 무지막지하게 높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66세에서 75세는 연령별 빈곤율이 35%예요. 즉 66세에서 75세 사이의 노인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상대적 빈곤에 쌓여 있다.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75세, 6세 이상은 더 심각하죠. 55%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빈곤해요. 75세 이상. 75세 이상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76세 이상이면은 10년 전에 65세였어요. 즉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은퇴한 분들이에요. 삶의 대부분을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정말로 축적된 자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66세에서 75세면은 10년 전이면은 55세죠. 대기업에 다니던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대기업이 아닌 곳에 다니던 분들은 55세쯤 되면은 이제 공식 은퇴 연령은 아니지만 슬슬 나가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하죠. 근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곳에 일하는데 그 나이에 나가서 새로 잡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세에서 75세 이상, 그냥 7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지금 51세에서 65세 사이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높아지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30% 이상 높아지는 저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50대는 지금의 60대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축적이 좀더돼 있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말고라도 기타 이제 연금보험 같은 걸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앞에서 봤던 고연령층에서의 무엇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41세에서 50세, 51세에서 65세 연령별 빈곤율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높아질까? 지금의 40대, 50대는 왜 30대보다 빈곤율이 높을까 하면은 비정규직이 늘어날 겁니다. 즉
여러분들도 대개 다 아시다시피 정규직은 대부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입사한 그 회사에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정규직. 이 회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간다? 커리어가 아주 빵빵한 사람이 아니면은 더 좋은 데로 못 가죠. 그 순간 비정규직이 됩니다. 즉, 나이가 40대쯤 되기 시작하면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특히나 여성은 더 심하죠. 여성들이 대부분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게 35세에서 40세 사이예요. 그 시기에 첫 출산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 여성들 중에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비정규직 비율이 확 높아져요.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40대하고 50대 사이에서 연령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빈곤 상황이 높아진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은 인구 소멸 국가 1호 대한민국이라는 OECD 발표가 나오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입니다. 2021년에. 지금은 이것보다 좀더 떨어졌어요. 0.76인가 75인가 그런데요. 이거를 언제부터 재보냐면은, 1980년과 85년 사이부터로 봐요. 어느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인구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넘어야 되냐면은 합계 출산율이 2.1 이상 돼야 됩니다. 즉, 부부 둘이 합쳐서 두 명은, 남녀 둘이 부부가 돼서 애를 두 명만 낳으면은 늘어나지 못하고 두 명보다 조금 더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잘 낳은 자식들 중에 일부는 결혼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결혼해도 애안 낳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하면은 최소한 2.2, 3명 정도 되는 출산율이 되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내려가 버리겠냐면 1980년과 1985년 사이, 1983년 정도에 저 부분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우리나라가 저출산국이 된 거는 이미 한 40년 정도 된 거죠. 1984년, 3년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나마 요 시기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일정 한 4, 5명 정도 되잖아요. 그 출산율이 아주 낮지는 않았던 거고, 두 번째, 저 시기 동안은 베이비 부머들이, 즉,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그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 세대들이 다시 애를 낳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낮아도 낳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는 커졌던 거죠. 그래서 출산율은 낮지만 한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인구수는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5천만 명도 돌파했던 시기가 요 시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2년 전에 끝났죠. 우리나라 인구는 2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매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보면은 지금 2020년에 5,184만 명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고위 시나리오, 중위 시나리오, 저위 시나리오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약 3년 정도를 봤을 때 저위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줄어든다. 그래서 2070년이면 한참 뒤 얘기니까 좀 그렇고 한 2050년 정도를 볼까요? 700만, 800만 명 정도가 줄어드네요. 지금보다. 즉, 서울시 인구가 900 몇십만 명이니까 서울시 인구의 한 10분의 8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가 46.4%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즉,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는 나라가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15.7%예요. 그런데 2040년, 2040년이면 좀 와닿을 수 있죠. 제가 70대가 되는 거고, 지금 20대면은 40대, 지금 30대면은 50대가 되는 거죠. 한참 그래도 일하고 있을 나이인데, 그 나이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심각한 건 여기죠. 청소년층이 10%가 안 되게 돼요. 이때가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소멸 국가로 가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산 문제가 나오면은 애를 낳는 건 여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애를 더잘 낳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2020년에 조사한 통계인데요. 여성들에게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한 거죠. 자, 19세에서 24대. 우리나라 여성들 평균 대학 진학률이 약75% 이상이니까 요 나이대의 대부분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겠죠. 이때 다니는 여성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여성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 낳을 계획이 있다. 애 낳을 생각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25세에서 29세.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물을 먹게 되는 나이죠. 처음 사회물을 먹게 되니까 세상 매운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애 낳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37.7%까지로 팍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가 돼요. 계획 없다가 58.1%입니다. 저 58.1%가 다 결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결혼 계획은 있지만 애는 안 낳겠다. 우리가 흔히 딩크족이라고 얘기하죠. Dual income, no kids 해가지고 Dual income족이라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르겠다가 4.2%고. 자, 30대가 되는데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여성들이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날. 우리나라 여성 평균 결혼 연령이 31점 몇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세에서 34세가 결혼을 막 했을 시기죠. 자, 애 낳겠다는 응답이 더 떨어집니다. 왜?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 결혼을 한다는 거는, 자기 남편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같이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계획까지. 그런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 보니까 애 낳는 것에 대한 답이 별로 없는 거야. 자, 그런데 모르겠다도 오히려 늘었어요. 14.9%로. 그다음에 애안 낳겠다는 대답은 오히려 2% 줍니다. 왜 줄었을까요? 아, 간단하죠. 결혼을 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우리 둘이서 즐겁게 살고 애는 낳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여성 중에 일부가 아, 그래도 애 하나는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14.9%도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이 시댁과 친정의 압력이 장난이 아니고 그다음에 남편도 은근슬쩍 애를 원하는 것 같고, 웬만하면 애를 한명 정도는 낳아볼까?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 낳겠다도 줄어들고, 애안 낳겠다도 줄어들고, 대신에 모르겠다가 와, 늘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5세에서 39세인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초산, 즉, 첫 번째 출산은 34세 정도 되니까 35세면은 이미 애한명 정도 낳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애를 낳고 났으니까 요때 애를 안 낳겠다는 79.9%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이미 한명 낳았으면 됐어. 두 번째, 둘째는 절대로 안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9.9%고 40대의 94.6%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을 따지면 아까
0.8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하는 여성이 80%가 넘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고, 그러한 여성 중에 약 70에서 80%가 출산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0.8, 0.7 내려가는 이유는 둘이 결혼했으니까 두 명을 낳아야 쌤쌤이 되잖아요. 둘째를 안 낳는 거죠. 첫째는 한 7, 80%가 낳지만 그 중에서 둘째까지 낳는 거는 10, 20%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뭘 보여주냐면 요 통계들이 보여줍니다. 설문조사에 나오는 통계들.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물론 첫째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낳게 하는 것도 둘째를 낳게 하는 게 우리나라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이 돼야 돼. 옛날에 1970년대에는 애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둘 낳아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라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물론 셋 낳으면 더 좋지만은 그래서 셋 이상 낳을 때막 무슨 복지 혜택을 준다 이것보다는 둘째를 낳을 때 복지 혜택을 주는 게더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이 자녀 출산 계획 여부를 나타내는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40대, 50대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잖아요. 이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이를 낳으면은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두 명이었다가 이제 세 명이 됐어요. 그럼 두 명의 중위소득과 세 명의 중위소득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전에는 중위소득의 25% 위쪽이었는데 세 명이 되니까 25%보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애를 낳기 전에는 부부가 같이 벌었는데 애를 낳는 순간 엄마는 일단 최소한 몇 달간은 돈을 못 벌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고 나서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곳은 대략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 두 번째가 교사, 간호원 등등의 전문직, 세 번째가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세 군데가 전체 직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안 됩니다. 즉, 이 30%를 낸 나머지 70%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복귀를 했다 손치더라도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더러워서 내가 때려친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이 이제 상사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죠. 한 1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되면은 소득은 당연히 이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원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성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약30% 정도가 높아져요. 즉, 이전에 비정규직이 한 30%였다면은 이제 비정규직이 60%가 됐다. 정규직이 40%로 떨어지고. 아까 정규직이 55%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남녀를 포함한 거잖아요. 여성으로만 치면은 비정규직이 전체 60%고, 40대 이상으로 치면 70%가 넘어갑니다.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서 겨우 중위소득을 넘기거나 중위소득 아래라도 빈곤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한 명이 뚝 떨어지고 식구는 늘고 당연히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35세 이후에 아이를 두 번째를 낳겠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도 똑같냐면 대기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나 간호사는 둘째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복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수간호사도 있고 뭐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거나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다 이거죠. 즉 직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차원이 다르죠. 대리부터 차장, 부장 이렇게 쭉쭉쭉 직급들이 있고 직무가 있고 이 직급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기랑 동기, 자기보다 밑에 있던 애들이 나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첫째를 낳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둘째를 낳게 되면은 이런 경력 단절이 두 번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기업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둘째까지 가지는 거는 굉장히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를 만드냐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뭘로 이어지냐면 인구 소멸 국가로 이어지는데 이 인구 소멸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저쪽 어디죠? 청주 위쪽에 진천군인가요? 어떤 군에 그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 군의 면으로 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강의를 갔어요. 그 다른 책 때문에 갔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전교생이 얼마냐면은 20명이에요. 그 면에 초등학교 하나뿐인데. 즉, 그면 전체에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나이의 아이들이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중학교는 조금 더 심해서 중학교 3학년인데 15명이에요. 거기에 면 단위. 사실은 15명이면 폐교하는 게 맞죠. 한 학년에 5명씩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든 버틸라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선생님들 숫자가 더 많아요, 학생보다. 그 초등학교는 스쿨버스를 세 대를 운영합니다. 20명을 데리고 온다고. 왜? 면이라고 해도 넓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등교 시간에 그면 곳곳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버스 한 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읍에, 그러니까 보통 군 하나에 읍 하나가 있고, 그 읍이 군청 소재지가 되잖아요. 군청 소재지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집에 다니기가 쉬울까요? 스쿨버스가 군 전체를 휘젓고 다녀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읍에다가 자취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식구들이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흔히 면사무소 소재지 가서 보면은 정말로 20대, 30대가 없어요.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20대 여성은 면사무소 근무하는 여성들밖에 없다고. 농협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정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이 더 세집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면에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전라남도의 어떤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였는데 그 면에 있는 중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원을 다녀보는 거예요. 왜냐? 면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학원이 없겠죠. 읍에 가야지 겨우 학원이 있는데 그 읍에 있는 학원에 갔다가 돌아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 가는 버스가 오후 6시면 끊기는 거야. 아, 그럼 학원을 어떻게 가겠어요? 오후 6시에 버스가 끊기는데. 학원을 다니려면 부모가 자기 차를 가지고 데려가야 돼. 그러니, 그리고 읍에 있는 학원이라고 특별히 아주 좋고 이러지도 않을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 교육에 욕심이 좀 있으면은 아예 주변에 있는 소도시에 차라리 원룸 같은 걸 얻어서 아이를 유학 보내죠. 그러면은 그 아이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방에 있는 소도시 또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죠. 대전, 홍성이나 이런 데서 대전으로 전학을 오는 거죠. 아이가, 아예. 그러면은 지방은 계속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전국에 1년에 한 100개 넘는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리고 그 대부분은 면 단위 학교들이 이제 줄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데는 우리나라가 지금 2040년 되면은 뭐 어떻게 인구가 어떻게 되고 고령층이 어떻게 이미 그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의 가장 심각한 데가 전라남북도랑 경상남도, 강원도, 경북 이런 데들이 심각한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면 단위로 내려가면 제가 이제 불평등한 선진국이라는 책을 쓰려고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면 단위 연령별 조사를 통계를 다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65세 이상 인구가 전면 단위 인구의 70% 이상 되는 면이 벌써 한 4, 50개가 돼요. 정말 노인들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지방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면 단위. 이면 단위의 모습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40년 뒤에 보여줄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답은 하나입니다. 애를 낳아도 살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지금의 노령 인구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이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그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지하는 정당, 정당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말씀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예산 통계를 쫙 잡아봤더니 복지 예산이 줄어든 해는 단한 해도 없어요. 우리나라 복지가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3% 정도 높아졌다? 그럼 복지 예산 한 6%쯤 높아져.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국방 예산을 초월해버렸고, 지금은 2배가 더 이상이 나옵니다. 국방 예산보다 2배 더 높다. 끊임없이 복지 예산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당 정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계속 올라가요. 작년에도 올라갔고 올해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기냐? 워낙 옛날에 예산이 작았잖아요. 이 작았던 예산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미 옛날부터 높았던 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까 제가 압축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지 10년밖에 안 돼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계속 올리고는 있어요. 다른 어느 예산보다 복지 예산을 더 높이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기존의 이왕 선진국이었던 나라들만큼 복지 예산 비중이 높지 않은 게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령층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죠. 왜? 아까 보신 것처럼 상대적 빈곤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령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애를 낳았고 그 애들이 다시 애를 낳고 그게 지금 제가 이제 1960년대 중반 출신인데 제가 1960년대 중반인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럼 10년 뒤면은 뭐가 되냐면은 저도 저 노령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또래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노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고령층이 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40대, 50대가 워낙 옛날에 애를 많이 낳았던 부모의 자식 세대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노령층이 두 배가 돼요. 20년 뒤에. 아, 20년이죠. 한 15년쯤 뒤에는 지금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의 두 배면은 똑같은 정도의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해도 복지 예산이 두 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두배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매년 한 4, 5%씩 올려야지 이게 두 배가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올리는데 이 많은 복지 예산 중에 노인들한테 들어가야 될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연령대에 들어갈 복지 예산의 이 규모가 쉽게 커지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거는 뭐로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현재 30대, 40대 여성들 또는 부부들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들에게 주어져야 될 베네핏이 쉽지 않구나. 예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좀 더 과감하게 복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도 그 자녀 문제를 따로 다루는 부총리급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생각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저출산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고령층의 이제 빈곤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거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됐지만 선진국이 되도록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다 좋은 것만 남아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서구 유럽과 같은 선진국,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가는데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여성 하고 남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남성은 임금 수준비 기훈자 비율을 보면 못 살면은 기훈자가 작고 잘 살면은 기훈자가 높다 이렇게 나오죠.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통계의 함정입니다. 뭐냐? 자, 남성인데 돈을 굉장히 못 버는 사람들은 기훈자가 작아요. 왜 저럴까요? 이 제일 돈을 못 버는 10%는 누굴까요? 노인. 두 번째로는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이죠.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바로 사회에 나왔거나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바로 사회에 나왔거나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사회에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버는 돈 또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버는 돈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연령대는 당연히 결혼 아직 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기혼자 비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떨까요? 7분이 8분이 9분이 10분이면 최소한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4,500만 원 이상을. 그렇다면 당연히 30대 이상이 되는 거고 당연히 기혼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 즉 연령대별로 소득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여성입니다. 희한하게도 남성하고 틀리게 소득 1, 2분위가 오히려 기혼자 비율이 높아요. 왜? 경력 단절 때문에. 즉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하려니까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소득이 확 떨어져서 1, 2분위가 기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 2분위인데도 1, 2분위인데도 결혼을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반대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1, 2분위가 돼버리더라. 소득이 줄어들어서. 남성과는 전혀 반대적인 거죠.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경력단절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저출산 문제를 푸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여성.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애를 한 명은 어떻게든 낳으려고 하는데 두 명째를 안 낳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죠. 자, 벌이가 3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가구 소득이. 사실 300만 원이면 둘 키우기 힘들어요.
가구소득 300만 원이면은 저돈 가지고 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저도 이제 막 상상이 되는데, 그래도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두 명을 낳습니다. 아이를. 그런데 300만 원 이하는 둘을 못 낳는 거죠. 도저히 저 돈으로는 둘을 낳아서 키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몇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소득 수준이 언제 35세, 44세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즉, 거의 젖대, 35세, 44세면 이미 애를 한 명을 낳든 두 명을 낳든 다 낳고 끝낸 거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끝낸 상황에서 이 정도를 낳았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 생각보다 이제 출생아 수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 수준이 이렇게 된건 현재의 소득 수준 얘기니까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겠죠. 언제? 여성이 애를 낳기 전에 일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높았을 거야. 그래서 가능했던 거. 또는 부부의 소득은 낮지만은 시댁이나 친정의 이전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애를 낳아도 버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이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한 가구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되어야지만 두 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맞은데 왜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해졌을까? 라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집중성장에 있다. 압축성장의 문제다. 이 압축성장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일 거다. 그 다음에 이 압축성장에 따른 소득격차의 문제가 뭘로 나타나냐면, OECD 자살률 1위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살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은 1970년대, 80년대 더못 살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왜 그때는 자살률이 높지 않았냐? 소득 격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즉, 다 같이 못 사니까 내가 못 사는 게 뭔가 나를 억누르고 짓밟질 않아요. 다 같이 못 사니까.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못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을 깎는 일로 오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필요할 거다. 하나는 가구 소득이 어떻게든 어느 정도 이상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보이시죠? 남성은 언제 소득이 가장 높냐면은 50대 말에 가장 높아요. 당연하죠.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임금은 계속 오르니까. 근데 여성은 언제 소득이 가장 높냐면 40대 중반에 가장 높습니다. 이것 또한 경력 단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대보다 50대가 오히려 소득 수준이 더 낮아져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